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몇 주, 이 Practical Artificial Intelligence for Dummy들을 읽으라고 했었죠? 그래요. 그게 속도가 늦어서 그냥 내가 마무리했는데, 자, 이 책은 그야말로 초보자를 위한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크리스탄 해먼드 교수가 쓴 책을 내가 편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설거지하는 로봇이에요. 이게 아밀리아라는 로봇이고,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번 학기에 배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수학들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책은 이 학기 인공지능 기초수학 수강생들을 위해서 내가 전체를 일단 다 텍스트를 발췌해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초벌 번역을 하고 그리고 조금 손본 다음에 한 페이지씩 여러분들한테 나눠줘서 윤문을 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은 잘했고 어떤 학생은 잘 못했어요. 이 중에 그래도 성실하게 한 학생들의 기여를 acknowledge 해주고 그리고 근데 이게 전혀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한꺼번에 다 다시 정리했어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초보자를 위한 실용적인 AI는 먼저 AI란 무엇인가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해로 인공지능의 정의 또 AI의 welcome back of AI, 그 다음에 explorer AI,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 이게 말하면 어떤 내용을 인지하고 감지하고 그 다음 추론해서 그래서 결론을 얻어서 액션을 취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래서 그거를 AI를 통해서 그로부터 지식을 생산하는, 그 리즈닝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생산하는 과정, 스마트,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기기로, 뭐, 왓슨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딥러닝, 그 다음에 예측 분석, 프레딕티브 어널리틱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I와 커뮤니케이트 하는 내용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자연 언어를 우리가 얘기하면 그걸 인식해서 거기서부터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거에 관련된 검색을 하거나 정보를 모아서 거기서부터 그것으로 우리한테 줄 정보를 언어로 다시 재구성하고 문장을 생성하고 그 다음 그 생성한 것을 불러서 사람 목소리로 로봇의 목소리로 불러서 우리한테 불려주게 되는 그런 그 소통 과정, 그 언어 처리, 언어 생성, 언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다음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정보를 검색하고 생성하고 이제 거기에 뉴럴 네트워크의 심층 분석이 사용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는 이것을 Natural Language Generating System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시각화만으로는 설명하지 않다. 그냥 표로 보여준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상, 그거의 그 의미를 파악해서 설명해 주는 것까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10가지 팁에 대한 그런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쓴 동기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 당신이 자는 시간에 대신 일을 해주고 당신이 사고 싶은 것을 권하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알려주는 일들을 놀랍게도 잘해준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사실 조금씩 두려움이 들기도 한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로봇의 시대가 오면 감정 없는 로봇이 우리를 공격하여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 는 그런 옛날 영화를 본 그런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 로봇의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또 만일 우리가 로봇에게 진다면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듯이 우리가 노예가 되거나 갑자기 전원을 뽑아서 그래서 갑자기 그 기능을 멈추게 되거나 할지 모른다는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터미네이터 영화나 매트릭스 영화에서 설명했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게될 것은 공상과학 영화 아이로봇에서 봤듯이 이 윌리엄 스미스가
와 같이 AI 로봇들 중 하나가 자신을 인지하고 윌 스미스에게 거짓말도 하고 윙크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하는 일만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사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기계가 이미 공장, 도로, 심지어 집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로봇이 아까 봤듯이 설거지까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벌써 그 청소하는 그 이 저기 로봇은 몇십 년 전에 나와서 또 우리가 출근할 때 눌러놓고 오면 바닥 청소는 다 해놓고 있잖아요. 빨래 뭐 세탁기라든지 뭐 자동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이미 더 이제 그게 더 그런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지능형 로봇이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업무를 대신해 주면 자율 주행 로봇 자동차가 생겨서 그냥 어디까지 간다고 누르기만 하고 집에서 그냥 신문을 보면서 출근을 아무 교통체증 스트레스 없이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갈 필요도 없어지는 직장까지 출근하는 그 쉬운 일조차도 그냥 할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일은 무엇이냐? 인공지능이 실제로 무엇이며 또는 무엇을 할 것인지 평생 모른 채로 살다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책은 그런 걱정을 그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게 가동되고 있어서 내가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 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자, 이 책에 대해서는 킬러 로봇에서 이 제퍼디와 경쟁하는 이 왓슨 컴퓨터 같이 또 다음 끼니를 해결할 식당이 어딘지 가르쳐주는 시리 스마트폰. 스마트폰 비서죠. 독자가 AI를 이해하는데 AI와 대화하면서 필요한 구매 결정을 할 때 독자가 스마트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려는 책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Getting Wise to AI. 소프트웨어 세일즈맨과 중고차 세일즈맨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중고차 세일즈맨은 언제 우리한테 거짓말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났다고 얘기하고 잘 달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무조건 잘 달린다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걸 이렇게 서스피셔스하게 듣고 그 자주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세일즈맨은 이게 다 새 거를 파는 거니까 잘 모르는 걸 파는 거니까 막 거짓말을 하고 과장하더라도 잘 모르고 자꾸 속아 넘어가는 자기가 잘 모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버페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AI와 관련해 까다로운 질문을 하거나 의심을 표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황제에게 새 옷을 파는 사람처럼 우리를 점점 더 이 마케팅에 쉽게 이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1장에서 로봇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부터 시작해서 Thinking about thinking 또 그 다음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추출, 신기술의 수용, AI 소통 그리고 미래를 위한 10가지 팁을 이제 설명해 주려고 배열했다는 거예요. 저게 소피아죠, 이게 로봇,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죠. 이 책에서는 이제 뭐 기억할 내용, 뭐 기술적인 내용, 팁, 뭐 조심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고, 이 책의 원 저자한테도 이메일을 보냈고. 이 책의 출판사인 와일리한테도 이메일을 보내서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누군지 알려주고 만약에 없다면 그냥 내가 번역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직 답은 안 왔어요. 그래서 저자한테 다시 메일을 한 번 더 보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소피아가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들. 이전에 신문에 크게 언론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자, 로봇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자, 우리는 오늘날 거의 모든 곳에서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우리와 대화하고 그리고 그 시리가 그런 역할을 하죠. 추천해주면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재정 관련 조언을 해주고 이 슈아브의 인텔리전트 포트폴리오가 그런 일을 해주고 있고 퀴즈나 게임쇼에서 이기고 IBM 왓슨이나 알파고가 다 그런 일들을 해줬죠. 또한 구글 및 페이스북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음성인식, 이미지 해석, 또 얼굴인식 및 심지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네이추럴 랭귀지 제네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자연을 이해하고 생성해서 우리와 커뮤니케이팅하는 그런 로봇으로 점점 진화하는 그런 연구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1956년 여름에 다스머스에서 열린 다스머스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어떤 소프트웨어라도 단지 사람들이 지적으로 생각할 만한 일을 대신해 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AI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AI의 발전이 요즘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그 실제로 그때 구상했던 것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 구현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준비가 거의 다 끝나서 실제 이제 빠르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마스 컨퍼런스에서는 이게 이 학회를 하려 그러면 이 오가나이저들이 우리가 이런 학회를 한다 그러고서는 펀드를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저를 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회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할 테니까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해 달라. 그 프로포절에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추상화와 개념을 형성하며 현재 인간들이 다루는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리 준비한다면 이런 연구를 한다면 그러면 큰 인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썼고 실제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뭐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 뭐 클로드 셰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프로포저를 썼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때 벌써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이미 논의가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이제 컴백하게 된 겁니다. AI가 다시 부각되는 이유를 다섯 가지 핵심 요인으로 보면 여기도 보면은 Return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텔리전스라고 나와 있죠. 다섯 가지 핵심 요인으로 본다면 향상된 컴퓨터 자원, 또 그리고 용량과 규모가 늘어났고 또 우리 PC도 지금 뭐 하여튼 이 스마트폰만 해도 지금 64기가를 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익스텐션에서 거의 200기가를 갖고 다니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우리 기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양의 데이터도 양이 늘어났고 또 AI가 특정 문제에 더 깊이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딱 특정 문제 하나씩을 집중해서 해결한다는 그 다음 로봇 또는 로봇 시스템에서 규칙 명령어 주는 문제를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는 환경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키죠. 이제 인공지능이 자 또 사람과 같이 반드시 이성을 가질 필요 는 없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둔 대안적 추리 모델을 선택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걸 만들라 그랬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냥 기계가 기계식으로 생각하는데 인간 알파고 같이 기계식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걸 이상을 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내는 것은 오히려 더 이 쉬웠다는 거예요. 대안적 추리 모델. 그걸 인정했대. 기계는 사람하고 똑같이는 하게 만들기 힘들지만 기계가 기계의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생성해서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나이브 베이지 메소드, 나이브 베이지 메소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출현하는 방법의 기본 이론이 무엇이며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을 구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려면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코 속지 않고 오버페이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잡을 찾아서 능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점점 가난해질 거예요. 그래서 AI 세계를 탐구하자. 뭐 크게 나누면 스트롱 AI, 또 위크 AI, 또 뭐 등등인데 이 스트롱 AI는 인간의 추론을 모방하는 목표로 아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위크 AI는 단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그냥 우리가 대신 일을 대충만 해서 해주는 것도 인공지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예가 딥블루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인간과 다 기계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지만은 그 벌써 이게 체스를 인간을 이기고 또 이게 알파고 같이 바둑 구단을 바둑의 신들을 다 꺾어내게끔 만든 게 이 위크 AI, 스트롱 AI 접근이 아니었고 네로우 AI와 브로드 AI 뭐 다 넓게
AI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걸 이제 크게 구분을 그렇게 네 가지로 해서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아마존이 당신에게 책을 추천해 줄 때 그 추천 뒤에 숨은 그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느냐 모르냐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시스템은 당신의 구매 패턴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개인 프로파일을 모으고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지를 먼저 클래시파이하고 그리고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한테 이런 거 혹시 원하냐 하는 식으로 이제 구매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아마존은 그런 분야에서 그런 거에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이미 이제 프리티 난 스마트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여러분들이 모르고 사는 사이에 AI를 위한 새로운 이름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뭐 인지적 계산, 스마트 머신,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 프레딕티브 어널리시스, 어널리틱스, 또 딥 러닝, 머신 러닝, 자율주행차 뭐 등등 자연어 생성 플랫폼 이 등등 이 다 모든 게 다 AI를 뭐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 존 맥카시는 As soon as it works, no one call it AI anymore.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할 때들은 뭐 여러 가지 그 기계냐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알아서 잘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일부분이 그냥 돼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인공지능이냐 아니냐 뭐 이런 그런 논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일 거예요. 인간이 스마트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게 감지하고 합리적인 추론, 사고를 통한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얻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센싱, 또 그걸 이미지로 인식할 수도 있고 음성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뭐 눈이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음파 탐지기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추론 이제 그 논리적인 그런 이런 전개를 통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분석해 보면 뭐 언어 처리를 하고 상황 평가라고 논리를 기반에 추론하고 증거 기반으로 추론하고 또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배우고 그다음 자연어를 생성하고 그래서 결론을 문장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 액션을 음성으로 불러 주고 또 실제 로봇이 대신 움직여서 그 역할을 해 주게끔 하는 이런 것들 이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이제 리월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어널리시스를 해서 여기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리즈닝 시스템 데이터라든지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또 실제 워크해서 그 논리적인 결론을 얻어내고 그다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런 일들을 로봇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진행돼 왔다는 소리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애플의 시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타나, 또 구글의 개인 비서, 구글 나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사람 일들을 이제 대신 해주고 비서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죠. 뭐 어디 뭐 부산으로 가는 뭐 기차표를 뭐 사달라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그러면 그냥 구매 쉽게 해주잖아요. 알아서 옛날 비서 가는 일들이죠. 지금은 다 저런 인공지능 비서가 해주는 일들이죠. 음성인식 비서가 예를 들어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I want pizza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그 옛날에 레코더는 그걸 문장을 읽어서 이런 파형으로만 그냥 보관 마그네틱 테이프에 보관만 하는 거죠. 그랬다 다시 그걸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였죠. 이 인공지능은 이것을 그냥 이 마그네틱 이 시그널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라고요. Want, pizza 이런 것들. 그럼 이거로부터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원하는 건가? 피자를 원한다. 그럼 피자에 관련돼서 뭐 조리법을 원하는 건지, 피자에 필요한 무슨 주문을 원하는 건지, 또는 피자를 잘하는 식당을 원하는 건지. 그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조리법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심플하게 저거는 피자를 먹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지금 만약 이동 중이라 그러면 뭐 근처에 가까운 그런 피자집이 어디냐는 것을 맛있고 그 가격
가성비도 높고 한 데가 어디냐, 또 내 단골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푸드라고 표시된 이 피자라는 언어를 인식하고, 그리고 조리법 같은 단어가 용어가 본문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근처에 피자집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GPS 정보를 만약 가지고 있다면, 이동하고 있다면 피자를 제공하는 식당을 찾아서 근접성, 등급, 가격 순으로 순을 매기고, 또 만약 본인이 다니던 데가 있다면 그 단골 식당까지 고려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그런 그 선호도가 높아 보이는 곳을 찾아서 추천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There is a pizza restaurant called Gino's about 3 blocks from here.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3블록쯤 가면 지노라는 피자가 있는데 나는 거길 추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답을 이렇게 불러서 인공지능 비서가 말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화, 커뮤니케이팅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죠. 이제 그런 걸 하는 비서들이 여기 이미 많이 나와서 뭐 SK, KT, 삼성, 뭐 다, 아마존 다 이 주위에 벌써 널리기 시작했던 거 한 거예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한 손글씨 숫자 인식, 패턴 인식을 보면 이게 기계 학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자를 이렇게 쓰면은 문자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자 인식하는 거를 이제 파악하면 음성 인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는 음성 인식이었죠. 문자 인식을 어떻게 하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이미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784 곱하기 1 벡터로 변환하여 신경망의 입력측에 전달하면 이 신경망을 거쳐 출력층의 신호와 가장 큰 노드의 레이블로 숫자를 판단하게 하여, 그래서 그 출력층의 신호가 가장 큰 노드의 레이블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배정을 해줍니다. 손으로 이제 7자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28x28x28x 픽셀 하면 700몇쯤 되겠죠. 그런 데이터 벡터가 들어가면 이 신경망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게 어느 숫자에 가장 가까운가 이렇게 파악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코드를 실제로 여기 돌려보면,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여기서 실제로 돌려보면 답이 뭐가 나오냐면, 이 코드 그냥 사용하세요. 이거 논문에서 이거 내가 찾아가지고 가져와서 다 고쳐서 우리 책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이미지 인식은 이걸 사용해도, 이 코드 그냥 사용하면 돼. 그럼 0.6, 60%, 이 신경망의 정확도는 60%로 7하고 가깝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가 이건 100개고 테스트 데이터가 10개였는데 60% 정확도로 나왔는데, 만약 6만 개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1만 개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하면 똑같아요. 별 시간도 별 차이 안 나. 이 정도로 해보니까 95% 정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숫자들 0부터 9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 또 A,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문자 수식 다 파악한다는 소리잖아요. 거기에 없는 것들은 이미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 인식을 이렇게 하는데 엠니스트 숫자 인식 사례와 마찬가지로 음성 신호를 인식하거나 문자를 인식하는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제 그 답까지 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다 쉬워지는 것이죠. 자, 하나가 아니라 다수. Siri와 같은 AI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능은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사실은 다 여러 가지 그 기능들, 알고리즘들이 다 합쳐져서 그래서 제공하는 결과물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경영 시스템에도 사용되고, 이게 예를 들어 이게 회사에서 사용되는 그런 인공지능들인데 굉장히 다른 여러 구성들이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서 어쨌든 이 일들을 이런 도구들이 다 활용되고 뭐 이렇게 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미. 자,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의 추출. 네, 셜록 홈스 씨, 제가 중국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하고 이제 척 보자마자 중국에 언제 다녀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그렇죠? 하니까 오른쪽 손목 바로 위에 물고기 문신은 중국에서만 시술하는 문신인데 그 중에서도 물고기 비늘을 섬세한 분홍색으로 얼룩지게 하는 비법은 이거는 매우 독특하여 중국에서만 시술하는데 이 장신의 회중시계 시계줄에 중국 동전이 걸려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중국 갔다 온 것 같다고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윌슨 씨가 웃으면서 나는 절대 그런 추론을 못할 것인데, 그래서 처음엔 다음에 당신이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잘 보고 관찰 또 분석력만 있으면 아, 할 수 있는 그런 추론이었구나 하고 이런 게 이제 아서 도일이 쓴
The Red Headed League란 책에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주어진 정보로부터 추론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매일 이 2.5 뭐 퀸틸리온 바이트에 이게 10의 18승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게 억을 훨씬 넘어는 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오늘의 빅데이터 투데이. 이거 지금은 이거보다 더 합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나온 생산된 지식의 양이 지난 2년 동안 그 이전에 몇천 년 동안 생산된 지식의 양보다 더 많대요. 지난 2년 동안에 생산된 지식의 양. 자, 기계가 제어하는 수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지식과 통찰의 세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비결이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 자체는 크게 그렇지만 스마트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배운 기초 수학 있죠? 그런 수학적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AI는 마술이 아니라 매직이 아니라 데이터 규모 및 처리 능력에 의해 구동되는 알고리즘 모음을 적용한 것이다. 동일한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표현한 수십억 개의 영어 프랑스어 문장들 쌍을 쭉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로봇한테 훈련을 시키면 두 언어를 서로 번역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운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렇게 번역하고 이 문장은 이렇게 번역하고 그걸 많이 저장하고 있다가 비슷한 문장이 들어오면 그 기억을 가지고 합쳐서 답을 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 왓슨의 경우는 90대의 머신들이 병렬 프로세싱을 하면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바로바로 답을 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퍼디의 챔피언들을 다 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AI로 데이터를 평가하기. 아마존은 유사한 고객들을 짝짓고 우리를 예측할 정보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종합하는데 아마존의 추천 엔진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각자에게 추천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그저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는 뭐 그 외에 물건의 범주, 고객의 범주, 또 다른 사용자들의 기반으로 다른 사용자들의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둔 정보 등이 여기에 더해져서 당신의 소비 성향과 당신의 거주지 등의 정보도 그리고 또 당신이 인터랙트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게 다 합쳐져서 당신에 관련된 전체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그를 통해서 개인별 특징화가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은 요리체, 공상과학 및 현대 전기를 읽는 사람들과 유사하다. 당신을 살펴보거나 당신이 이전에 산 것들, 또 당신이 서치하고 있는 것들을 특징을 볼 때 구글에서 여러분들의 액티비티가 다 기록이 되죠. 당신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 실제로 보니까 당신은 최근에 요리책을 바로 샀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고객 관리가 이미 다 가능해졌고 여러분들은 그 저기 상품 이렇게 무료 상품 하나 받으면서 이 동의 정보 이용에 동의한다고 했을 때 이미 다 그 여러분들의 프로파일들은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AI를 통한 지식의 생산 추론을 통해서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두 프로파일이 어떤 기능이 일치하는지 또 어떤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그 내가 원하는 추론에 이르도록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따라서 이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이거를 수식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가중치를 준다는 그런 의미죠. 이 카테고라이징, 범주화, 분류하는 거예요. 나이브 베이시스와 같은 이론을 이용하여 특정 항목의 상관관계가 높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그룹 구성원 사이의 친근성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복잡한 세계의 모델을 구축하지 않고도 그냥 쉽게 그냥 대충 비슷한 그런 가상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축적된 증거,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 로봇이 여러분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급 자연 그 말까지 해주는 거죠. 그 자연어 생성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쭉 분석한 다음에 조스 어터 게리지는 1만 불을 넘는 송금을 하면 세무서에 보고되는 연방 정부 기준을 피하여 지난 6주 동안 9,999불씩 10번을 돈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의심이 가는 그런
액티브 저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활동이라고 여겨진다고 저기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이 그걸 다 찾지 않고 만불 넘는 것만 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특이 사항들이 보고되니까 바로 조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 예측, AI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AI 시스템을 이용한 예측에 관심을 갖는 것은 뭐 당연하죠. 추론 중 가장 유용한 부분이 예측이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 자율주행하더라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소비업체는 우리가 다음에 구매할 제품을 어떻게 추측하는지를 보면 당신과 밥 모두 스노우보드, 킥복싱,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합니다. 밥이 수상스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도 수상스키를 좋아한다는 것에 베팅하겠습니다. I bet you. Not too.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밥 같은 사람이 2억 7천만 명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맞을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밥하고 그 유어 퍼처스 밥하고 나하고 구매 습관이 비슷한데 파이썬 포 더미도 같이 샀고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도 같이 사고 인트로덕션 투 AI도 같이 샀고 뉴럴 랭귀지 프로세싱도 다 같이 산 사람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포 비기너는 밥은 샀는데 아직 난 안 샀다 그러면 아마 나도 이 책을 곧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추측하는 것이 굉장히 리즈너블 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협업 필터링을 통해서 당신이 이런 책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이 가능해서 당신한테 그 책을 이런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어떻게 한번 둘러보라고 권한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결혼 중개업체 이 하모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결혼한 커플의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으로부터 만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 소개를 해서 보다도 또 어디 나이트클럽에 가서 만난 것보다도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만나고 서로 교신하고 이제 그래서 결혼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보면 그걸 소개하는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 프로파일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환경 설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유사성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이런 핵심 개념이 여기 다 사용되는 거예요. 이 소개하는 데도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고 성향을 보고 원하는 것들 대상들을 클래시파이하고 해서 그 그룹에서 이렇게 나이도 그렇고 또 뭐 키도 그렇고 다 성향에 맞게끔 비슷한 그룹으로 추천해주고 하니까 실제로 이 성공률이 이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 동반자를 자신에게 소개한 이 기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다 로봇 시켜서 하니까 뭐 그런 예 중에서 그저 잘 워킹하지 않는 예를 이 타겟이라는 큰 그 뭐 이렇게 코스트코라든지 타겟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그 이마트 같은 그런 큰 대형 소매업체인데 여기서의 그 사례 중에서 약간 너무 빠르게 움직였더니 또 이게 실제로는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례도 소개하고 여기는 이게 그 로봇이죠. 스타워즈에 나온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로봇은 우리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스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추론하여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한 능력이 바로 제일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얽혀진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AI 속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술의 수용. IBM 왓슨 예측근형, 머신러닝, 딥러닝 등 앞에 보면 이미 스마트 기기는 우리 주위에 이만큼 넓혀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다니지만 여기서 뭐 지메일이건 뭐건 이메일, 학교, 아시스, GLS 뭐 다 연결되어 있고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집에 있는 대문 관리도 할 수 있고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에어컨도 킬 수 있고 뭐 세탁기를 돌릴 수도 있고 이미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이제 왓슨. 왓슨은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데 뛰어나게 개발된 그런 것이고 여기 보면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보고 수천 개의 규칙을 적용하여 질문과 가능한 답변을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믿는 증거를 누적해가는 것이 왓슨이고 시스템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이 딥러닝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예측 분석이다. 그렇게 크게 구분했어요. 왓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왓슨이 얼만큼 지금 이 병원에서 중요하게 처리되는지들 알고 있죠? 이렇게 MRI 찍거나 또는 엑스레이 찍거나 하면 그 사진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그저 방사선과 의사가 굉장히 자세히 봐야지 거기서 그걸 그 실제로 혹이 있는지 뭐인지 찾아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막 이러고 보는 것보다 로봇이 보고 이 경우는 어느 병에 더 가깝다고 예측해 주는 게 훨씬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 할 그런 소지가 있어요. 왓슨은 중요한 건 왓슨은 배울 때 세상에 대해서 정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계속 학습한다는 게 키고 딥러닝은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이미지를 보고 이런 과정을 딥러닝 과정을 거쳐서 이게 고양이라고 추측해내는 과정 이런 것이 딥러닝의 예고. 그리고 딥러닝은 신경망을 사용한 추론의 기반을 두는데 요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은닉층 히든 레이어인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때 이 딥러닝 작업은 인간 뇌의 대뇌 피질 여기에서 발생하는 요 계산의 계층화 레이어링 오브 컴퓨테이션 요거를 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저기 알고리즘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여기 딥러닝에는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있는데 기계학습은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리인포스드 러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지도학습에서는 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중요한 역할하고 이게 아까 본 엠리스트 요 글, 필기체 요 숫자 글 문자 인식 요게 이제 요 지도학습에 해당되는 거고 이 마케팅 고객의 그룹화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링이 돼서 이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강화학습은 이 보상 시스템으로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의 액션을 선택하는 이게 이제 알파고 같은 데 사용됐던 그런 거죠. 자, 결국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평가도 있고 추론도 있고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제일 중요한 거다. 예측이 얼만큼 중요한지. 기계학습. 이런 거에 필요한 이론은 일부는 통계에 두고 일부 다른 이론은 인공지능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기술 사이에서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을 분야가 달라서 다르게 설명한다는 것 뿐이고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서브셋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넷의 서브셋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런 거고 이 지금 이제 딥러닝이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신경망에 대해서 이건 내가 저기 수업 시간에 다시 가르쳐 줄게요. 다음 시간 그러니까 14장에서 가르쳐 줄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 가르쳐 줄게요. 이게.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측 신층 신경망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내가 자세히 한 번 더 해 줄 거고 여기서는 간단히 하는데 이런 걸 하려면 중요한 것은 이 당신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있어야 저 심층 신경망을 가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 예측 정확한 예측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석 과정은 마술이 아니라 매직이 아니라 수학 및 통계학적 기술을 코딩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지능적으로 적용한 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수학적 지식도 쌓았고 통계학적 지식도 쌓았고 그리고 코딩도 지금 배웠고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공공 데이터들 다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의료 데이터라든지 등등도 계속 공개할 거라고 약속을 했고 정부도 인공지능 기업을 탄생을 그리고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전에 선배들이 갖지 못한 그런 기회를 이제 맞이하게 될 거예요. AI의 소통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자연어 생성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의사소통이 얼만큼 중요한지 빌 게이츠도 얘기했고 언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어 이해하는 건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그 문장을 받아들이면 그걸 분석해서 그 언어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파악하고 응답을 그 정보를 모아서 그래서 그 문장으로 생성해서 그래서 자연어를 읽어주는 결과 표시까지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자연어 이해할 때 뭐 프래그매틱스, 세멘틱스, 앤 신텍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걸 열심히 하는 데가 이거 MIT의 그 이거 자연어 생성 시스템 연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과 로봇이 그야말로 대화하면서 서로 우리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해서 걔가 일해서 분석해 답을 주고 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로 우리가 막 검색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뭐 그리고 할 일도 우리가 말하고 결정이 나면 그럼 네가 그거 좀 대신해줘 그러면 로봇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그럼 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자기의 분신을 얻어서 할 수 있겠죠. 자, 뭐 그 다음에 뭐 태그, 태깅, 뭐 센테먼스 어널리시스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왓슨이고 이게 왓슨이 이게 왓슨의 컴퓨터예요. 알파고와 싸우는 2세들의 모습이고 키는 이제 지금 우리가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이 자연의 생성 시스템 예,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 어쨌든 그게 완성되면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그들이 생산한 보고서나 메시지 어떤 것을 포함해서 확립하고 특정한 청중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또 아이디어로 설명하는 랭귀지도 어느 나라 말로 설명해 줄 것까지도 다 정리할 수 있죠. 그래 실제로 그렇게 해준 이 사례가 이런 거예요. 그림 어쩌면 기사는 편지 쓰기 롤플레잉 모델 게임을 그 쿼리라고 내러티브 사이언스의 쿼리 작성한 건데 이게 인터넷 정보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 이 저 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그 동향을 파악해 준 거예요. 그래서 포브스에서 수익을 파악한 건데 체사피크 에너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12년 2월 20일 날 이렇게 해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1년 전에는 70센트의 이익을 주당 주었었는데 올해는 주당 59센트 정도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이걸 이런 것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앞으로 지난 3개월 동안 합의점 62센트로 떨어졌고 분석가들은 회계 연도에 주당 2,008달러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정보를 설명해서 나한테 읽어준다는 거예요. 보고서를 아티클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미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이 고급 자연어 생성 플랫폼인 퀼에 한번 가서 확성해 보도록 하세요. 뉴스 이런 기사를 스스로 생성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을 그 전에 이렇게 표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엑셀이나 뭐에서 이렇게 근사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이걸 이해하는 전문가를 또 고용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인공지능이 다 해주도록 만든다는 거죠. 데이터를 생성할 뿐만 아니고 표를 그려줄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의미까지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수익이 늘어날 거다, 줄어들 거다 하는 것들을 바로 설명해 주는 이런 데이터들을 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자연어 생성과 고급 NLG를 통하여 점점 더 이제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쉬워질 것이고 그리고 가능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관련 기업이에요. 지금 세계 빅텐 그룹이 다 여기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 자, 그게 마지막이네. 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면 뭐 다음과 같이 10가지 팁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 조망도 있어야 되고 할 일은 해야 되고 데이터에 집중하고 그다음 시스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아까 봤듯이 이해하고 뭐 등등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구매하는데 사놓고도 뭐 써보지도 않고 멍하고 그냥 내놓고 있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샀으면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뭘 배운다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해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서 그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서플라이어들한테 당신이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원리와 그 과정 그리고 그 왜 안 될 때 그 이유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종관 교수께서 얘기했듯이 질문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소양들을 키워야 된다는 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집안으로 들어온 AI가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AI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맺었어요. 자, 이상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제 진짜로 그 예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트렌드를 소개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